네, 우리 또 이케어쉘의 또 화장품 회사도 운영하시면서 또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. 자, 최고 인기 대상 가수 한영주. JW 세계위원회 한국문화예술청사 대한방송 언론연합뉴스 올해의 최고의 인기 스타로 선정합니다. 가수 한영주 축하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상이 상복이 넘칩니다.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의 최고 인기 대상의 한영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행복시대를 열었는데 귀한 공로를 바쳐 이 본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서주시고요. 자, 마찬가지로 국민가수 대상입니다. 아, JW 세계위원회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심사 대한방송언론연합뉴스 가수 현철입니다. 축하합니다. 지금 네,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대상을 또 공동으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제이슨 마 교육학 박사 그리고 대표이사 한국문화예술신문사 최도찬 함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대상 상장과 함께요. 지금 명장에 도자기 명장 박광천 우리 선생님의 아, 이 도자기 작품을 같이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들고 계시고요. 도자기를 우리 신문사님께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는요. 들 수가 있을까요? 네, 정말 귀한 명장의 작품입니다. 그래서 또 국민가수로서 많은 봉사활동한 그 공로를 기려서 도자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멋지게 입장을 남겨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한영주 씨부터 수상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. 아, 감사합니다. 소신 유지하고 영원히 확보해보 갈 수 있는 가수 되겠습니다.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국민 가수 또 현철 가수는요 오늘 세 가지를 받으셨어요. 국민 가수 대상을 받으셨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고 또 하나 명장에 우리 박광천 선생님의 정말 수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도자기를 받으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너무 가분했어요. 네, 정말 제가 뭐 KBS 가요 대상 받을 때만큼 네. 너무너무 기쁘네요. 정말 이렇게 무모한 상을 주셔서 네.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곡들을 많이 발표해서 네. 좋은 가수로 맞는 가수로 역사에 남는 가수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주 또 수상 소감을 멋지게 얘기해 주셨는데요. 우리 사실 그 현철 우리 가수가 오기까지 오늘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한국인 대상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수상자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네. 지금까지 식사를 굶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현철 가수가 제가 약속을 드렸거든요. 현철 가수가 오면 식사를 몇 개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식사를 드리면서 멋진 곡을 불러드릴 텐데 워낙 많은 히트곡이기 때문에 봉선을 연정, 아미세, 고장난 벽시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고장난 벽시계가 가장 멋진 것 같아요. 구수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신곡을 꼭 찌르는 나는 내 마음대로 같이 하고 예. 안전하세요.